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서 절약한 재원으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각에선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도 말했습니다. 이 밖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한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 관련 예산과 치안 역량 강화 예산 등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.